도깨비가 요술을 부려놓은 듯 긴 골목 경깨비 시장엔 온종일 오가는 사람으로 가득한데요. 특히 상인들의 인심이 끝내준다고 합니다. 뭐야? 가격 대박이다. 탕수육이 2,000원. 오! 2,000원이요? 2,000원. 이명 가격. 사실 저 어렸을 때도 이 가격에 못 먹었거든요. 우리 25년 됐어요. 25년. 25년 동안 이 가격 그대로? 아니요, 옛날에 1,000원도 했어요, 탕수육. 이렇게 팔아서 남는 게 있어요? 조금. 조금! 요만큼. 싸다고 아무거나 쓰지 않습니다. 무려 국내산 한돈 앞다리 쌀로 튀겨낸 탕수육이에요. 이거 맛을 봐야지. 이거 학생들한테 인기 최고예요. 바삭한 튀김과 달콤한 소스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켜져. 이게 있잖아요. 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과 양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격 조금만 올립시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까? 내가 죽기 전까지 이제 가격 안 올리고. 어머나. 진짜요? 대단하시다. 오래오래 사십시오.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리고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잔치국수 한 그릇이 1,000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네. 1,000원이요? 쫄깃한 면발과 칼칼한 김치. 무엇보다 육수가 정말 제대로였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양이 적거나 그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향이 엄청납니다. 엄청 깊은데요? 아, 그럼요. 계속 24시간 끓여야 되니까. 아, 이건 1,000원짜리가 아닌데. 여기 있죠? 네네네. 라면, 학동, 목돌, 해변, 소금은 국내산. 비신하잖아요. 좋은 곳이시네, 진짜.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잡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1,000원이요? 육수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는데요. 좋은 재료를 써서 깐깐하게 우려낸다고 하십니다. 천원 국수에 이렇게까지 정성을 담아내는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망하고 IMF 전에. 아니, IMF 때 사업에 실패를 맞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포장마차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좀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많이, 많이 겪었어요. 1,000원짜리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먹을 수 있게. 네네. 그러면 이제 포장마차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렇지. 어르신들이 와서 국물 하나 안 남기고 싹 들이킬 때 그 쾌감은요, 어디서 표현도 못해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시죠? 아니요. 구준비 나리는 낙순물 소리. 그렇지. 오동동, 오동동, 조치는 국수. 당간장 오동동. 그 정도. 어떤 분들이 앞으로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는지. 전국의 전통시장에 1,000원짜리 국수 팔겠다고 그런 사람 저한테 다 배워갔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학생들은 얼마나 행복할 거예요. 날개가 어디 다녀있으신 것 같은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1,000원 국수 맛 궁금하시죠? 목동 깨비시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진짜 저거 먹어보고 싶네요. 맛있어요.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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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 안 추우세요? 계속 저는 반팔. 추위를 전혀 몰라요. 더우세요? 사장님이 방송을 좀 아시네요. 제가 중국 씨보다 데뷔가 좀 빨라요. 우차사. 예전에 우차사 화상고 나올 때 1학년 3반. 1학년 3반 날 아는데 그거? 어, 진짜요? 안녕, 나는 1학년 3반. 알고 보니 S본부 출신 개그맨 최재욱 씨였습니다. 나는 1학년 3반 반장. 진짜 그러네요. 이런 거. 지금은 목동 깨비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야, 우리 성공하셨네요. 근데 이분이 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네네. 아니, 두 분이 원래 아시던 사이세요? 예, 원래 친한 형 동생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네네. 예, 놀고 있어서 제가 잡아왔습니다. 동생분 밑에서 일하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네. 자기 체면을 거는 거야. 뭐라고 어떻게? 나보다 형이다. 나보다 형입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마인드 컨트롤 돼가지고. 네네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재밌는 건 여전하시네요. 가끔씩 이제 정신없을 때 저거 형이라 그래요. 도움이 되나요? 도움 되죠. 일단 손님들을 웃겨주고, 컴플레인이 생겨도 웃음으로 승화를 하고. 간단한 이제 자동차 이제 개인기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개인기! 반응이요. 시원찮죠? 신문서 자동차. 신문서 자동차. 올드하다. 좋아요. 좋아요, 콜이에요. 순간적으로 떨렸어요.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공부 잘하신 거. 신문서 옛날에 그
잘 되는 사람이 이제는 거의 진짜 그 성대모사는 저기 굳어져 있습니다. 가실 때 거 좀 한 번만 줘 주시죠. 아까 데뷔 선배님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한 수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닭볶음탕 왔다. 넌 여기 무섭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개코는 확실히 다르네. 야, 아니, 같은 10년 됐는데 어쩜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개코는 확실히 살리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하는 최재욱 씨. 잠기면 뭐 약하죠. 예, 그렇지. 과연 아, 드디어 몸개 하나 나왔습니다. 오, 좋았어. 오, 좋았어. 웃음 뽑았어. 웃음 뽑았어. 웃음 뽑았어. 아, 불량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신이 주신 거예요. 제가 주도한 게 아니라. 그래요. 개그는 신이 주셨지만 닭볶음탕은 오직 손맛으로 정성껏 만들고 있다는데요. 향이 엄청 많네요. 누구나 다 먹을 수 있게끔 덜 자극적이고 좀 이렇게 샤브샤브처럼 칼국수도 넣고 마지막에는 볶음밥 같이 드실 수 있는 닭볶음탕입니다. 아, 닭볶음탕을 닭 한 마리처럼 이렇게. 예. 근데 어떻게 하다 이 개그의 길을 접게 되셨는지. 사실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너무 큰 이제 그 마음의 상처가 생겨가지고 남들 웃기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쵸. 저는 이제 굉장히 슬픈데 남들은 내가 하는 뭐 이제 연기나 이제 개인기 이런 걸 보고 많이 웃는데도 별로 너무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어머니를 떠나보낸 아픔을 딛고 시장으로 들어와 채소 장사부터 시작했다는데 지금은 닭볶음탕 가게 일을 도맡아 열심히라고 합니다. 나 여기 소스가 있습니다. 간장 소스인데. 네. 닭볶음탕을 소스에 찍어 먹는 건 처음인데요. 특이하더라고요. 이렇게 먹는 건 또 처음 보네요. 기가 막히네. 국물이 배어 있어가지고. 그렇게밖에 못 살려. 아, 진짜. 자기 전에 이제 TV 보면서 야, 너무 못 살린다. 진짜 내가 해도 저보다 낫겠다. 오. 연습을 혼자 하거든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봅시다. 소스를 그냥 찍어. 이번 개그는 좀 성공해야 될 텐데. 이거 연습하시는 게 이건 네, 거죠? 방송했던 분인데 카메라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먹는 것보다 맛없게 먹네. 아까 만드실 땐 분명히 참 잘하셨는데. 이거 너무 오바잖아. 약간 방송 쪽에 욕심이 많아, 맞죠? 저는 싸게 다닐 수 있어요. 욕심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어머님께서 분명히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거든요. 어머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꼭 다시 성공해서 멋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알아요. 그 마음을 참 이해가 되고 손님들께 웃음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물미역 하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미역 참. 여러분 목동 깨비시장 오시면 최재욱 씨에게 응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시장에서 제일 시끄러운 가게를 찾았습니다. 가시 바로 바로.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주 아이고. 문어가 얼마나 싱싱하면. 그럼 이 세 분 중에 누가 사장이에요? 자, 저희는 다 직원입니다. 직원입니다. 직원이죠, 우리는. 아, 평상시 말투도 이러세요? 이 세 분이 안 계시니까 갑자기 가게가 조용해졌어요. 자, 그러니까 사장님 한번 보세요. 네. 우리가 없으면 이 가게가 돌아가지 않나 봐요. 자, 인센티브 올려주세요. 자, 인센티브 얼만큼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목소리가 더 크면은 또 이 네. 여성분들한테 어필할 때도 굉장히 좀 남자답고 네.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여자친구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네. 없어. 아, 목소리 또 잠깐. 아, 또 잠깐. 아, 여자친구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좀 표정이 밝고. 네. 자, 여자친구 있습니까? 전 애가 있습니다. 애가? 누가 이 중에서 응이 제일 많습니까? 자, 이쪽. 우리 이쪽. 친구, 예. 갑니다! 춤이 살짝 단순하긴 한데 승부자는 확실합니다. 자, 스텝이 예사롭지 않죠? 장화 신고 춤추기가 힘들 텐데. 목동 깨비시장 최고의 흥부자로 인정!
너무 뛰었더니 다리가 그만 풀리고 말았습니다. 어디 어디십니까? 전라도 진도입니다. 아. 서울 한번 여자 한번 만나볼까 해서. 여자 좀 만났어요? 아직 꼬시고 있습니다. 아, 예. 강남이라도 한번 가고 한번 모셔보려고. 어디 강남 가보셨어요? 아직 안 가봤어요. 아직 안 가봤어요? 이런 일이라. 서울 여성 여러분, 목동 깨비시장에 성실